내가 조금 몸 고생하더라도 그냥 뭐 다른 직종보다는 조금 더 고수익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말 그대로 종합주의라도 매달려 보자라는 심정으로 오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만족하세요. 저요? 뭐 저는 그 전에 했던 일이 이제 카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걸 접고 나서 내가 뭘할수 있지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이 때뭐 그냥 남들처럼 보통 회사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녹록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확실히 들고 그걸로는 나는 평생 못살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12년? 11년? 12년? 네. 오, 어떤 거? 파스타집. 그 같이 일하던 직원 친구가 나 그만둔다고 하니까 가게 없어진 거 아쉽다고 지가 인수했어.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교 앞에 아이들이 원하는 가격과 그걸 유지하다가 내가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 가격 유지하다가. 나 그래 초반에 되게 재밌었거든. 애들도 재밌고 돈도 좀 버는 거 같고. 그러다가 아 이거 할 만한다는데 점점 꺾이고 코로나 오니까 하,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 안 해야겠다 해서 접었지. 잘한 거 같아? 저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올림픽을 못 나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올림픽 나갔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올림픽 나가는 거 이런 건 실패했죠. 국가에 못 되고 이런 걸 실패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 정도 했어도 나 성공했네.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하게 돼서 만약에 또 자리를 잡으면, 이것도 재밌네. 이것도 성공했네라고 느끼면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워낙 좋은 사람들이고 좀 이미 마음이 좀 많이 통한 것 같긴 해요. 그냥 괜히 또 뭔가 마지막 날 되면 눈물 나올까 봐 눈물 날까 좀 걱정이고. 네, 오늘은 이제 실내 연습장에서만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습니다. 현장 실습을 사실은 아직은 나올 실력이 아닌데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면 다시 연습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걸 더 보완해서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건 이래서 연습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더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여긴 진짜 딱 센터를 밟아야 돼. 벽이 안 기대지니까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도 더 숙여야 돼. 중심을 낮출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옹기종기 엎드린 채로 내려가는 팀장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여긴 조금 지나면 발 디딜 때가 있어. 그나마. 아예 없는 데들도 많아요. 첫 칸에 완전히 허당인 데들도 있어.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잡고 이렇게 탔어요. 호스는 내 몸이랑 아삽 요 사이로. 그리고 작업 위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물은 최대한 처음에 조금만. 그리고 그래서 계속 붙이지 않고 있으면 몸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이런 창틀도.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또좀 내려오고 여기서 그냥 해서 옆으로 그리고 또 내려가요. 높이가 주는 공포, 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진짜로 풀을 타는구나에 대한 기대,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원필이 형. 청소에 사용할 호수를 직접 내리는 중입니다. 중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 호수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럼 당겨야 돼서 안 내려요. 그리고 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엄청 무거워져요. 역시 형형 일머리가 좋아. 자 이제 가서 식 한번 해보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네, 호스 칙 한번 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글쎄 한번 소리가 났으면 된 거야. 압이 찬 거야. 그러면 칙 했으면 그러네 살짝. 망설임 없이 다리를 뻗는 원필이 형. 와 진짜 겁도 없다. 여긴 역순이잖아. 오른손은 잡고 왼손은 넘겨짚고 왼손은 넘겨짚고 발 먼저 일단 한쪽 발만 먼저. 자 다리 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안전판이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팔 옆으로 들어간 거야. 옆으로 들어간 거야. 모양새 봐. 돌아 계속 돌아. 그냥 거기에 맞춰야 돼. 아 그러네. 네. 아 코스 때문에 계속 돌아. 그러니까 빨리 센터를 밟아. 자 옆에 밟지 말고 센터를 밟아.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 자 조심 앞으로 하고. 오. 가요. 가. 괜찮아. 허리 일단 숙여놓고 양발 밟아. 그리고 발로 중심을 느껴. 자 발로 중심을 잡아야 돼. 네. 지금 한쪽으로 쏟아지니까. 붙는 사람도 긴장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 네 맞아요. 여기서 옷이 사실 이렇게 하면 더 걸리는 게 많아. 어쩔 수 없어. 되게 용감하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 나오니 새삼 제가 로프공에 도전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형 용기에 박수를. 첫 타자가 제일 힘든 법인데. 교육적인 선수 많이 안 탔잖아. 나한테 조언 좀 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느리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마세요. 침착하게. 너무 크게 침착하게. 아시겠죠? 하나씩. 침착해줄 수 없으면. 막 허둥댈 수도 없을걸? 올라가면? 아. 어? 내가 첫 번째로 살 걸. 그지? 아, 됐어. 네? 저 봐. 그게 내가 첫 번째로 안 탄 게? 네.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사실, 찹찹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막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조금 생각하게 되네요. 내려갔다 오셨어요? 예. 어때요, 해보니까? 진짜 힘들고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는 좀 혼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더 긴장했는데 한 창문 한 두 개 닦으니까 실수했던 게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좀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 올라왔을 때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요 끝까지 나도 안 힘들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힘듦이 무서워 보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고소공포증 약간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드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 걸고 네 하세요. 드디어 제 차례. 아니 나중에 내가 줄 거니까 이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호수 때문에 지금 제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로 잡아놓고 센터를 잘 찾아요. 네. 다리 잘못 들어갔어요. 왼발. 왼발 자전구멍에 들어갔다고요. 네 하지 말고 봐요. 팀장님의 윽박에 더 긴장했나 봅니다. 네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 또 실수. 도대체 과거에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던 걸까요? 좋아요. 그래도 사고 없이 무사히 달비게 앉았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창문만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자, 보조발 뒤쪽으로 넘기고 쳐볼까요?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엔 손이 문제. 로프를 거는 간단한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스 끌어올려서 아삽과 내 안전벨트 사이 쪽으로. 아니요, 그쪽 말고. 아니에요. 아니, 안으로 말고. 이쪽으로. 그 자꾸 통과하지 말고. 지금 오던 그 길 그대로 와요. 아니. 몸 쪽으로. 자꾸 들어오지 말고 왜 자꾸 글로 통과해? 거기 말고. 아, 네, 거기. 걸어서 바깥쪽으로 절로 가요. 여기 잡아서 이렇게 걸어. 아, 응? 건 상태로 빼야 돼요. 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와, 미치겠네. 아니, 그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걸리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잖아. 갈까요? 네, 내려가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강을 시작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물좀 그렇게 있으면 안 해주세요. 최대한 청소에 집중합니다. 아래를 보면 아찔하긴 하지만 창문이 깨끗해지는 것에 집중하면 높이를 잊게 되진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저길 내려왔다고. 어, 아, 창문이야. 청아가 조금만 벌어졌는데도. 아, 근데 제가 초반에 오리보리 많이 타가지고. 아, 많이 겁났어. 교육이 끝나는 날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시작이라고. 그 전에는 그냥 준비를 하는 과정일 뿐이고, 계속 같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가장 먼저 하네스부터 착용합니다.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팀장님. 훈련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는 실전만 남았습니다. 현장도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민아, 하나 호수 내려줘. 짧은 거 하나만.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반가운 얼굴. 경양이와 명수가 현장에 함께 나와주었습니다. 오늘은 방배동에 있는 7층짜리 네, 건물을 외벽 청소하러 왔습니다. 오늘 건물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사이즈는 사실 작아서 되게 얕잡아 볼 수 있는데 이게 테라스도 많고 네, 루프 타기에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테라스야. 네. 지금 하나, 둘, 2층, 3층, 4층, 5층이잖아. 네. 6층 테라스 있고 또 이렇게 또 기역자로 돼 있고 아... 또 7층 테라스 있고. 아...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먼저 제동 장치를 로프에 연결합니다. 올라가자. 아이고.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로프를 타고 내려갈 곳입니다. 아래로 로프를 내리기 위해 난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닥을 보고 직접 로프를 내리고 있자니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아, 미쳤다. 로프를 빨리 내리면 나도 같이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 2박 3일 내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와. 뭐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
높으면 높을수록 무섭다. 오늘 기공 형님들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30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45, 50까지도 가고 뭐 아니... 50까지 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럼 이제 고층인데 난이도가 좀 높다. 일당으로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저 아파트에 글씨 쓰시는 분들. 아파트에 저 그림 있잖아요. 108동. 네. 그냥 다 손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당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분들은 기본 50으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남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짧게 일하고. 안전장치를 했지만 높이가 주는 공포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호대 네. 먼저 가져가서. 로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위해 모든 걸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거 붙잡지 마시고. 네. 자, 이제 발 오른쪽 오른발 내리세요. 내려간다. 네. 네, 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쳐줘요.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쳐주는 거예요. 브릿지 잘 계속 내려갈 거예요. 브릿지 잘 걸었나? 네, 걸려 있어요. 네, 잘 걸렸어요. 방향 맞아요? 네. 네. 내려갔어요. 달빅에 올라서는 것까지는 무사히 성공. 이제 달빅에 앉아야 합니다. 허공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니 로프를 타는 로프공들이 더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네, 몸을 너무 꺾으시면 앞에 다 걸려요, 이게. 네. 청소 도구까지 받았으니 내려갈 준비는 모두 끝. 경영아 준비되면 얘기해줘. 롤링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칸만 딱 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 나오는지. 그것만 일단 주고 저기 저거 뒤집어줘. 잘 뒤집어야 되는 거 알지? 이제 본격적인 청소의 시작. 로프를 타는 건 로프공의 일이 아니죠. 호스로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고 다시 물을 뿌려 세제를 닦아냅니다.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로프 위에서 해야 하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 바닥이 아닌 눈앞에 있는 벽에 집중하며 벽을 깨끗이 닦아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있는지 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쳤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헹궈줘야 돼요? 네. 물로 다 헹궈주셨죠? 네. 약 기운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일하세요? 저요? 깨끗하게 어디가 지금 덜 닦였고 어디가 더 닦였고 이런 거 보면서 일하죠? 어떨 때는 와 경치 진짜 좋다 이럴 때도 있고. 경치 좋은 데서 날 좋은 날 매달려 있으면 기분 엄청 좋아요. 경치 좋은 데 그 맛에 일하는 것도 진짜 커요. 원래 높은 데를 좋아하니까 높은 데 좋아하는 이유는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죠? 알겠죠? 아니요, 조심스럽게. 우와, 얼마나 좋아. 저 산도 보이고. 그래야 이 일이 재밌지. 그런 게 재미없으면 이 일을 못해. 깨끗하게. 적성이 맞으면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이고 적성이 안 맞는데 돈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100% 말려요. 저는 상담할 때 첫 마디가 그냥 무조건 그 돈 많이 번다면서요. 이걸로 나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딴 거 찾아. 돈 버는 건 많아요. 이제야 그들이 선택한 동아줄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로프를 택했다는 이들은 자기 손으로 인생의 동아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로프가 무사히 바닥에 닿길 바랍니다.